안녕하십니까 도노코 마합시다의 하나운서 허윤호입니다. 맞벌이 부부 또 저소득층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서 돌봐주는 초등 돌봄 교실은 부모들의 고충을 크게 덜어준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이 진행되면서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과 또 처우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죠. 특히나 최근엔 시도교육청 소관인 돌봄 교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온종일을 돌봄 특별법이 국회에 이따라 발의되면서 교육계 찬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과 초우개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반 양측의 입장과 함께 합의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서 돌봄 교실의 내실화 방안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 는 사전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종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에 들어가기 앞서 관계자와 도민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대규모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돌봄 교실을 실제 운영하는 아이들을 만나는 분들은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고, 저는 이제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나머지 행정 업무를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본연의 교육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행정 업무들이 과도하게 있다 보니까, 돌봄을 굳이 학교에서 할 필요가 있나, 지역으로 가야지 않나, 이게 학교는 보육보다는 이게 교육기관이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게 명확하게 이거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고,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돌봄 전 사 근무 시간이 4시간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돌봄 투입이 되어지면서 학부모들이 1일 8시간을 저희가 학교에서 다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피로도로 쌓여 있고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육감지 고용으로 되었으나 그 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민간 위탁이었어요. 지자체로 가게 되면 민영이 탁을 생각할 수 있고 민간 위탁에서는 수익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그렇게 업무를 볼수 있는 전일제로 저희를 전환해 아라 전일 때도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게 이제는 현장에서 선생님들 이 가장 바라는 일인 거예요. 긴급 돌봄 덕분에 직장 다니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제도를 잘 마련해서 돌봄 교육을 더 확대하고 급식이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마련해 면합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 문제, 저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지부의 권향림 조직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부의 배영진 정책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찬반이라는 에,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에, 좀 수준 높은 이 돌봄교실 관련해서 어, 토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과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서요. 전락도 교육정책의 방송 출연이나 전화 인터뷰 혹은... 서면으로라도 참여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자체 이관은 법령 개정에 따른 문제이고 청구계선 등과 관련해서는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발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저희 측에 방송 참여 요청을 거절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배영기 실장님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갑니다만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어, 학생들 등교 수업에 대비한 활동들도 음. 하고 있고 예. 또 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또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예. 또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자 학교를 가고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방과후도 하고 돌봄 교실을 통해서 어, 다른 이제 수업 이후의 일정들이 학생들에게도 남아 있는 사정상 또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긴, 돌봄 전담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 그동안에 돌봄 전담사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고녀님, 국장님, 오후에 하신 거죠? 4시간을 일하신다는 것이? 네, 기존에 오후에 4시간을 일했습니다. 보통 음. 12시 반이나 1시에 시작해서 예. 4시간 맞춰서 5시나 5시 반에 음. 끝나는 시간을 진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했습니다. 돌봄 전담사분들의 지도하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네, 네 주로 맞벌이 가정, 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돌봄 교실이 따로 있습니까? 어, 돌봄 교실이 따로 있는 곳도 있고, 음. 아니면 겸용 교실이라고 해서. 음. 예. 어, 학급 교실을 그대로 네. 이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네. 많습니다. 보통 선생님의 경우 이제 수업이 끝나면 그 교실의 담임 교사로서 그 책상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돌봄 선생님들에게 그 자리를 이제 뭐 쉬어는 건가요? 아, 아시다시피 이제 그초등학교에 예. 방과후 활동 그리고 돌봄 교실 형태로 이, 이용되고 있는데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돌봄 교실이 원래 그~ 따로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교실이 마련되어 있지 음. 못한 경우에는 거기를 방과 후 교실로 사용하거나 예. 또는 그~ 돌봄 교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또그 교실 공간이 자신의 업무 공간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면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음, 공간이고 그렇죠. 각종 그 기자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 선생님들이 예. 저희 표현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어. 그 교실을 비워주고 피난을 갔다가 돌봄 교실 끝나면 예. 즉 퇴근 시간이 끝나면 거기에 와서 음. 뭐 사물을 본다든가 또 다른 활동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 네. 보통 네다 뭐 시까지 일을 하시면. <laughs>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 돌봄 교실이 없는 공간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교무실을 그렇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데 예. 돌봄 교실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긴급 돌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 원래 돌봄 교실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전체 학교로 확대된 건제 기억으로는 한 2009년 정도라고 기억합니다. 음, 예, 아, 제가 당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음, 때문에 예. 기억을 하는데 1, 2학년 학생들, 1, 2학년들은 보통 수업이 4교시나 5교시 그렇죠. 예, 끝나면 보통 1시나 1시 50분 경에 일단 그 교과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그 집에 돌아갔을 때 예. 그 어, 돌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시간 동안 학교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보육 활동을 음. 하도록 한 것들이 돌봄 음. 교실의 지식이고. 기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십구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아침에도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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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돌봄 공간이 없으니까 이 오후에만 하던 돌봄 활동을 오전부터 이렇게 돌봄 활동을 할수 있도록 긴급 돌봄이라는 아. 이름으로 이렇게 시행되었던 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예. 새로 만들어진 예. 그런 자.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앞에서 이제 인서트에서도 들었습니다만 권영인 국장님. 네. 기존에 오후에 일을 하시던 돌봄 교사분들이 이제 오전에도 나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상황까지 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예. 지금 실제로 어, 오전에 긴급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원래는 오후 4시간을 근무했지만 오전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8시간 하시는 음, 분들이 계시고 예. 또 학교 내에서 어 일부 학교는 담임 교사 선생님들께서 예. 오전 시간을 담당해 주신 데도 있고 음. 또 어디는 돌봄 전담 교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오전을 예. 어 예. 보는 이런 음. 학교별로 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어 4시간 근무하시다가 또 4시간을 더해서 8시간 근무하시면 이제 상당히 뭐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취재를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오후에 네 시간의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시간의 업무 과정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오후에 네 시간에 대해서는 온전히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고요. 예, 예.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 돌봄 시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과 예. 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업 준비라고 본인들은 하셔요. 음. 근데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이들 상담 업무, 예. 또 학부모 상담 업무 그리고 각종 행정 업무들이 있습니다. 네, 상담은 선생님하고 하는 일일 텐데 돌봄 전담사분들하고 어떤 상담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 아이가 요새 돌봄 교실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어, 어. 우리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그 상담 전화가 오시고요. 음, 네. 어~ 또 실제 아이가 아픈 경우 또 특별한 어떤 때에 예. 그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또 점검하고 이런 어. 학부모님들 전화 많으시고요 음. 그리고 또 실제 어~ 끝나면 어~ 교실을 청소하고 예. 내일 돌봄을 할수 있도록 또 완벽하게 어.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고요 어~ 요새는 방역과 소독 업무까지 진행을 아, 해야 합니다. 예. 한 분의 돌봄 전담사 분께서 몇 명의 아이들을 지도합니까? 그럼. 지금 워낙 한 반의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노력해 온 결과 이십삼 명, 이십이 명 요렇게 넣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어, 한 명, 두 명만 더 어,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들을 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 8여 명, 아 명까지 하는 학교들도 아. 좀 있습니다. 돌봄이 그냥 이렇게 선생님 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예, 어찌 보면 오전에는 이제 정규 수업을 받고 오후에도 정규 수업은 아닙니다만 학교 교실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엄격히 보면 선생님의 지도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돌봄 전담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아이들이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 어, 그런 거는 아닐 거고요. 예. 지금 저희 돌봄 전담사가 학교 내에서는 어 교사, 공무원, 그다음에 저희 교육 공무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교육 공무직원들이 과거에 어 비정규직으로서 어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업무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어 교육 실행의 한 주체로서 인식되어지기보다는 음, 예 예. 어 어떤 관리의 대상 음. 어, 이런 인식들이 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예. 어, 또 실제로 돌봄은 돌봄 전담사의 업무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 학교 내에서 공이 다 같이 하는 업무로서 관심이 어. 깊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병리실정입니다. 네. 교실당 0명 내외라는 안전 방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어. 코로나 상황에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열명 정도를 음. 수용 인원으로 하는데 학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돌봄 교실에서는 스무 명 정도를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한10% 정도의 음. 어, 확대를 해서 스물두 명 정도까지 들어가는 학교들이 예.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요. 예.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 돌봄 음. 상황에서는 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열 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라라는 예. 있었습니다. 아. 현실적으로 좀뭐 어쨌든 어려운 상황들이 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돌봄 전담사분들과 음. 현직 선생님들이 음. 서로 이제 교차하는 시간이 있겠군요. 그렇죠. 예. 어. 현실적으로 그렇고, 현장 대화나 어떤 그런 음. 논의를 할 경우도 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주로 예. 이제 그 대화가 그 학교의 일반 교사들 중에 돌봄 담당 선생님이 예. 업무를 업무 분장상으로 돌봄 아. 담당 교사가 주로 이제 그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예. 그리고 대상이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 조금 소통을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그 저희 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예. 그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그 활동들을 또 돌봄 매우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예예. 그 활동의 또 대부분을 학교 현장의 돌봄 담당 선생님 또는 아.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또는 더그 예. 업무를 더 맡아서 하고 시 음. 있기 때문에 음, 그 업무 피로도라는 음. 것들은 이제 누가 뭐 더하다 덜하다 하기 힘들 정도로 예. 지금 그 돌봄과 관련된 음. 업무가 학교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권영희 국장님. 음. 그러면 보통 돌봄 전담사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음. 어려움이 음. 있을 경우에 이 학교 현장의 돌봄 담당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십니까? 네, 거의 다가 학교 내에 돌봄 담당 교사 스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예. 어,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굉장히 소통이 잘 돼서, 음. 어, 사사로운 문제 발생이 일어나기 전에, 예. 어, 학교 내에서 잘 돌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통을 하는데, 어, 또 교사분들의 업무가 뭐 많기도 하고, 또 돌봄 영역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다, 이런 의식이 조금 없으신 경우들은, 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봄 전담사만의 어떤 문제로서 노조에 얘기하는 형편입니다. 아, 노조를 통해서 이기를 <laughs> 노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laughs> 학교 현장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laughs> 될것 같은데 말이죠. 네. 자 지금 어찌 보면 지금 각 시도마다 시기는 다릅니다만 2004년부터 시행이 되온 그러니까 16년째 시행돼온 이 돌봄 전담제도.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 돌봄교실에 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지금 방과 후 학교 일환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차이에 교육계는 초등 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어를 요구했고 최근에 관련 특별법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돌봄 전담사분들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네, 반대하고 있고요. 반대의 이유로는 어, 지자체로 돌봄 교실이 이관이 된다면 또는 예. 지자체가 담당한다면 예. 돌봄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음. 하는 우려가 가장 큰데요. 어, 단적인 예로 어, 어린이집 저희 과거의 사태도 일어났었듯이 어린이집의 경우로 보면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 영유아가 137만 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현재 지방자치가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보육법상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백삼십칠만 명의 어린이들이 어~ 삼십삼만 칠천 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고 예. 거기에 다니는데 구십구 프로 이상이 현재 민간 운영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99%의 민간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하냐면 예. 실제로 민간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음. 저희도 물론 돌봄 도실 자체를 18년도 이전에는 위탁으로도 전북도 운영을 해봤지만 음. 어, 실제로 민간이나 위탁업체들은 어, 인력 파견 업체 역할 정도만 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질이 저하되는 거는 우리가 경험도 해봤고 음, 예, 네. 또 지자체로 갔을 때 어린이집이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99%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례를 봤을 때는 이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 우려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면 그 교육부 안에, 교육청 안에 어, 포함이 되면 좀더 낫습니까?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현재 돌봄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어, 학부모들은 사실은 학교기 때문에 안심해서 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우리가 현재 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높고, 또 교실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은 있지만 예. 그럼에도 전라북도 돌봄 교실 또 전국의 돌봄 교실이 예. 이만큼 운영이 되었던 것은 음. 학교가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영진 실장님이 네. 지금 이 특별법이 발의됐는데 그 내용에서 우선 가장 큰 축이 학교 시설을 음. 사용화돼 돌봄 주체를 지자체로 옮기자. 지금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디로 <laughs> 옮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아, 지금 전교전원 돌봄 교실의 문제가 학교 교육의 역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인식할 때부터 예. 오래 전부터 어,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의 이관을 어,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저희 뭐 전교조에서 그 중앙운영위원회 조고 이겨 대의원 대회에서도 예. 이러한 것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음. 음, 문제는 어 학교는 저희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들의 근본적인 아까 그 법령 자체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초중등 교육법에 학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돌봄의 영역권은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돌봄과 관련되어서는 현행 법령상 많은 미비점이 있지만은 아동 복지 복지법에 예. 돌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아동복지법에서 돌봄의 운영 주체가 현실적으로 음. 지자체의 역할들 그리고 뭐 관계 중앙 부처인 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예. 행정안전부 이렇게 좀그 관련 부처들에서 단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지방 지자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요구를 했었고요. 아까 그 조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 저희가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어, 말씀하시고 학부모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 지지를 하시는 입장에서 매우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예, 예. 학교라고 한다면 <laughs> 그동안 학부모들이 많은 불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 역설적으로 이런 문제로 또 학교가 안전한 공간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정받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그은 음, 이야기는. 어~ 돌봄의 기능이 확대되고 강화될수록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학교가 해야 될 본래의 기능 즉 교육과정을 음. 운영해야 하는 예. 본래의 역할이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들입니다 어허.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돌봄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로 (1~2학년) 학생들입니다 예. 이 신입생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3월) 달에 가장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어~ 보살핌,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선생님들은 또그 학생들에게 학교에 적응하도록 그 많은 준비를 해야 될 시기에. 음, 예. 어 가장 삼월달에 일학년 저도 일학년 담임을 해봤는데 삼월달에 학부모님으로부터 오후에는 전부 다 돌봄 관련된 민원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오. 우리 아이가 돌봄 교실에서 아까 어떻게 활동하고 무엇을 하고 있고 오. 우리 아이는 왜못 들어가고 간식은 어떻게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그 다, 담임 교사 또는 예, 예. 담당 교사가 사실은 삼월달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에 일학년 선생님들이 부, 본연의 업무를 교육 준비를 할수 없을 정도로 음, 예. 돌봄에 대한 문제를 음. 이렇게 상담받고 음. 해결하고 아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네.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라 돌봄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또 해결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뭐 학교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본래의 기능을 학교의 교육 과정 음. 운영을 해야 하는 본래의 예. 기능이 침해할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음.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총의 입장은 음. 돌봄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의 영역을 구분해서 좀더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네,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고녀님, 국장님 그 지자체 중심의 돌봄 운영이 위탁으로 가게 될 경우에 질적으로 좀 저하될 것이다라는 이제 불안 걱정입니다.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좀더잘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 선생님들이 고충도 좀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생님들의 고충을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음, 예, 예.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음. 다만 지금 현재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을 때 어, 현실이 어떠한가 예를 들어 지자체로 이관을 시키더라도 그러면 관리감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그럼 어떻게 차단할 건가 아까 예. 제가 어린이집 사례를 그렇죠. 들었듯이 99%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마당인데 어, 학교 돌봄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책임을 맡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이미 경험적으로 너무 농후하다는 거고요. 지금 그 서울시가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면서 예. 어, 사례로 좀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그 서울시의 경우도 이미 그 서울시에서 어 직영하고 예. 직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생활 임금을 어, 전담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라라고 하는 어, 지도까지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벌써 다수가 민간 위탁으로 아.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 어, 그러면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음. 이런 고민을 해볼수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관리 감독이라고 할때 어, 민간 위탁이 되는 그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운영의 전권을 넘겨 준다는 뜻입니다. 음. 그러면 사실은 어 예산처럼 어 운영비나 인건비나 교재 교구 구입비나 이런 예산이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예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법적인 아하. 어 오점이 있지 않는 한은 어 어떻게 견제하거나 음, 예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음, 것이죠. 음. 종에 우리가 뭐 전주시의 그 청소 용역 업체 사례에서도 예. 위탁으로 인해서 빚어진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한 불신이랄까요? 음.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참 신뢰의 그러니까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의 차이인데 참 음, 현재 지역 아동 센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들의 질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 아동 센터는 어, 제 입장에서는 뭐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국회에서 부실 운영 지적을 받았다는 아, 점이 있고요. 예, 예. 어, 그런데 실제로 어, 지역아동센터든 아니면 지자체에서든 예.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 운영 책임 주체가 예. 어, 서야 한다. 음. 그러지 않고서는 어, 지금 현행처럼 뭐 법안 뚝 지난 6월 8월 두 국회의원이 발의하셨던 법안 진행을 예. 어떤 전반적인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어, 앞으로 향후 교육이 과거의 어떤 교육기능, 어, 정규 수업에 있었던 교육기능을 더욱 지금 확대된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예. 그렇게 변화해 왔고, 예. 그러면 이 속에서 어, 교육과 돌봄이 같이 어, 교육의 영역으로 음. 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지금 학교에서 책임지기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예. 어, 논의하고 어,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어, 운영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고 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음. 정말 말이 온종일 돌봄을 책임진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 권한을 가지고 운영할 때만이 어, 저희가 공공성을 높이자는 이유가 뭡니까? 예. 민간이나 어, 개인으로 갔을 때는 어, 이 공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담보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국회에서 나온 지적의 내용은 제가 좀 증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자체 지역아동센터는 인프라와 환경,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문제와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힌 부분을 가지고 아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배영진 실장님, 이 참. 이분들의 입장을 또 들어보면 어~ 또 이해가 되면서 음. 제대로 된돌보의 영역이 이제 중요한 공간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에 지지이 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음. 걱정을 하십니다 네. 그럼 합리적인 어떤 그~ 타협 좀이을 거에 방안 같은 게 없을까요? 어뭐 정책을 결정짓는 단위에서 그것을 예.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저희는 명확하게 이제 아까 그 교육공무직 본부에서 말씀하시는 민영화라든가 민간 위탁이라든가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음. 측면들이 아닙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희도 그 정교조도 노동조합으로서 고용의 안정성, 노동 조건의 개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예. 함께 그러한 고용의 안정성 보장되는 음. 방안들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들이 매우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그것의 일환으로서 지난번에 그... 어, 두 의원 어, 강민정 의원과 권칠성 의원이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근데 어, 운영 주체에 대한 명시와 더불어 만약에 예.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명시를 한다든가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좀 논의 과정을 음. 통해서 우려점을 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것들은 지금 어~ 온종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예. 어, 말씀 그대로 온종일 돌봄입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용어입니다. 어, 지금 현재 그범 국민 그 돌봄 수요 조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예.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해서 우리 아이에게 돌봄을 어떤 시간대에 하고 싶은가라는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오면 어, 8시 이전부터. 어. 예를 들어서 또는 다섯 어, 시까지 일곱 시까지 일곱 예. 시 이후까지 이런 어. 식으로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안 해본 일이 별로 없는데 <laughs> 돌봄 담당 교사를 할때 제가 있던 학교에서 야간 아홉 시까지 돌봄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교육 기관에서 예. 바람직한 것인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여덟 살짜리 아이가 아침에 학교에 일곱 시에 와서 여덟 시에 와서 밤 여덟 시 아홉 시까지 학교에 머물다가 가는 그 시스템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다만그 아이의 가정 상황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이런 예.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 어, 정치권이나 예예.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때가 아. 언젠지 생각해 보시면 큰 성과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돌봄 전담사가 네. 지금 교육청과 무기계약직 형태로 대부분 지금 시간제 근로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 시간 근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예. 지금 이제 말씀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종내에. 어~ 학교의 기능이 무엇이었던가 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예. 실제로 학교의 기능은 어~ 교육 복지의 차원에서 훨씬 강화되고 확대되어 있다 이미 우리가 어, 인정을 하든 교육, 안 하든 예예 예. 종래 교육과정이나 수업으로 대표되는 교육 기능하고 그다음에 돌봄 영역이 이미 교육의 연장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학교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 돌봄 기능은 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강화될 걸로 저희는 음, 보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실제 교육이냐 보육이냐 어, 이런 논란 이전에 예. 이미 우리 사회는 교육과 보육을 어, 상호작용하고 연계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음, 이런 조건에 처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예. 실제로 이 협력적으로 재반 장치를 그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필요한 업무 영역이 이미 돌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네. 생각하시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고 가야 된다고 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과초개선대한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배영진 정책실장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의 권향님 조직국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돈의 정치권 상황 전화 연결해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락도의회 어, 최영심 도의원을 연결하죠.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심 의원입니다. 예 지금 이 돌봄 관련해서 저희 방송 좀 어, 앞에서 조금 들으셨죠? 네, 조금 들었습니다. 예. 이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도의회 입성하기 전에 이 관련된 학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요. 네. 예, 먼저 최원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초등 돌봄 교실 그 방과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예. 돌봄 현장에서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예. 그 어, 두 건의 발의된 법안처럼 어 돌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나 어 음, 학교 돌봄 교실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가 사실 없이 이게 법발이가 되었거든요. 음, 예. 이게 학생을 위한 법발이였는지 또 학부모를 위한 법발이였는지가 먼저 음, 예. 고민이 됐어야 되는데 어 그렇게 되지 못한 법발이였다 이 점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굉장히 아하. 크고요. 예. 어, 두 법안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까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돌봄 교실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거거든요. 예. 어, 그런데 어, 가장 중요한 단위의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 존치 없이 특정 집단과 이해에 의해서 법바리가 이루어진 거라서 예.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런 예. 부분은 공적인 영역에서 저희가 어, 사회의 이제 그 보,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출산 시대에 맞서서 그런데 음. 지금 사립 유치원도 어, 공립 유치원이나 단설 유치원의 영역처럼 이렇게 끌어안고 가자 예. 이렇게 해서 제도가 자꾸 바뀌고 있는 실정인데 예. 학교 안에 울타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공공의 영역을 어 고민 없이 다시 학구 영역의 바깥으로 내 몰고자 하는 법바리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 경규 교사들은 지방정부 돌봄 업무를 맡길 바라고 또 돌봄 전담사들은 지방정부 이관보다 신분과 처우를 안정화해서 좀더 돌봄의 질을 개선해 나가면 된다. 이런 입장 속에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좀어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그 테이블에 여러 분야에서 어 선생님과 또 교원단체 또 교육공무직 학부모가 한데 어우러져서 좀 논의를 한다면 조금 더 실타래가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최의원님그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지셨나요? 네저 이제 학교 현장이 어~ 열악한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난 (7월 30일에) 돌봄 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그 간담회를 했었고요 예. 이분들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같은 근무시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을 돌보시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업무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8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돌봄전담사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재 (4시간을) 근무하고 계세요 그니 어, 예. 출근 전에 통상적으로 어~ 하시는 업무가 있고 퇴근 이후에도 또 하셔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예. 그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설문조사를 또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지금 했습니다. 예. 그 결과를 지금 취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교사분들이 업무가 가중하고, 어, 교육과 좀 보육을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 그 돌봄 전담사들의 인력을 이분들도 다 채용을 하실 때 소정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음. 다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어~ 근무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시간 연장을 하고 이분들의 책임을 더 주고 업무를 아하. 더 줘서 예. 교사분들의 업무 가중을 더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예.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 공민하고 음.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문제 제기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간제 중심에서 전일제로 전환을 하고 교사들의 네. 부담은 덜고 네. 좀더 네. 돌봄 전담사분들은 안정적인 근로를 노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이거의 모든 어, 주장은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사실 음, 예. 학교 안에 있는 건물을 쓰고 학교 안에 있는 예산을 쓰고 학교 안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인 교육을 어, 아이들과 그 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이 교육과와 보육 또 돌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같이 예. 공적인 영역에 그대로 있어야지 지자체로 음. 그러니까 지자체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할 예. 수도 있는데 할수 있다는 말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야간 돌봄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정말 그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미 생겨진 지역아동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센터들이 운영하는 거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 없이 인위적으로 법화를 해서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 돌봄을 강제적으로 어~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경희 시장님 혹시 다른 의견이나 뭐 질문 있으실까요? 어뭐 질문보다는 예.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은 뭐 일단 최영심 의원이 그 교육위원회에서 예. 교육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어 그리고 그 공무직 선생님들 모시고 의견을 듣는 좋은 자리도 마련하셨는데 어이 과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떤 교사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예. 한번 청취해 보셨는지 이런 생각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어 비슷합니다. 문제 의식은 비슷합니다. 가장 이 흔히 이제 교육 분야에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가장 값싸게, 가장 간편하게, 가장 손쉽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예요. 그것이 지금 최영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해 온 결과가 지금 초등학교에서의 돌봄 교실 운영 방식입니다. 그냥 있는 교실에, 있는 교구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냥 운영하기 시작한 이 형태가 예. 지금 초등 돌봄 교실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그러면서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개선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잡을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래 교육 기능이 침해할 정도로 왔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것들이고요. 음, 예,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지금 양질의 보, 돌봄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노동력이 예. 거기에 투자되고 자원이 투자되어서 이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돌봄 전담사들의 역할들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힘든 교사들의 예. 교사들의 행정 업무 돌봄 뒷받침 기능 실제로 주체로서의 업무 이러한 것들을 다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음.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알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너무 힘들다는 예. 예. 말씀을 제가 드리고 회원님. 싶습니다. 네. 그 간담회 자리에 돌봄 담당하시는 현직 교사분들의 자리가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설문조사는 그 돌봄 전담사 분들의 그 업무 가중에 의해서 업무를 이분들한테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담당 교사분들한테 설문 조사는 했습니다. 예. 필요하면 그 교사분들하고 간담회는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기능이 침해를 받을 정도의 업무가 가중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 전담사들한테도 업무를 줘서 이분들한테 책임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그게 1번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분명히. 입...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그런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법안은 사실 제가 말씀을 주차드리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전달된 게 아니고 예. 업무가 가중이 됐고 교육 기능이 침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떼내고 싶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정을 바, 바, 밥더라도 충분하게 사회적으로 이걸 공론화해서 정말 이게 에 공이 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받을 때까지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공공의 용역에서 보육을 돌봄을 떼내고 싶다라고 하는 건 이미 졸속으로 했다고 하지만 졸속이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들한테는 여기가 가장 적합하고 여기가 가장 안심이 되고 여기가 좋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예. 왜? 교사분들이 좋거든요 안심이 되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선을 긋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음. 책임하지 않으신가라는 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 무책임까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어제 제가 웃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세 네. 번도 정교저는 이 돌봄의 <laughs> 네. 영역이 공공의 영역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예, 분명히 예. 말씀드리지만 이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지자체의 운영을 전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음.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전담사 지자체로 가면은요. 네. 지자체로 가면은요. 네. 다 위탁 사업으로 갑니다. 그런걸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도의원님의 역할입니다. 지자체로 가면 네. 다 위탁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있는 네. 지역아동센터가 개개인별에 다 위탁사업으로 가 있고, 지금 이거는 비약적인 또 예가 될수 있지만, 위탁사업에 있는 사업장을 공공의 영역으로 다 들여놓고자, 어? 그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간위탁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다 정규직 전환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정규직 전환,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민간위탁된 사업조차 공공의 영역으로 끌러들이라고 지금 시청이나 이런 예, 데서 예. 싸우고 있는데 그는 좀네 <laughs>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최연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최영식 의원이었고요. 네권영국장님네 예, 현재 돌봄을 둘러싼 갈등이라면 갈등인데요. 이런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어,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나 교육공무직원이나 현 상황에서는 다 피해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이미 교육의 기능이 강화되고 확대된 이 상황에서 교육 정책 당국이 이 돌봄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정책적으로 책임 주체 책임 주체나 어, 그 구조 자체를 명확히 해 놓지 않고 회피한 결과가 지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학교의 학교에 주된 역할은 교사는 어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어또 안전한 학교 공간 내에서 돌봄을 하는 건 역시 교육 복지 사업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돌봄 전산 사들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학부모들은 또 돌봄 기능이 학교에서 해 줘야 안심이 되니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봄 기능까지 해 줘라라고 하는 게 학부모 역할이 학부모의 요구인 거고 있고요. 그래서 이세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다 어느 하나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돌봄 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돌봄 전담사까지, 교육공무직원들까지 해서 어, 교육정책의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 그동안의 교육공무직 이 돌봄 전담사들의 역할을 저평가하면서 예, 예. 어떤 공론화시키는 장애도 같이 하지 못한 음. 이런 결과이기도 하죠. 예, 예. 자 모두 다 피해자라는 <laughs>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어, 미래 교육 연구 소장을 맡고 계신 전주교육대학교 천호성 교수를 연결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방안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천호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호성입니다. 예 어, 어느 정도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찬반 입장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어,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쭉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예.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쪽에서는 이 돌봄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예. 또 공무직 본부 쪽에서는 고용 불안이랄지 또 교육적인 문제 아이들 생각에서 교육부가 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고 예. 또 사실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상당히 믿고 있죠 예. 그리고 또 뭔가 하여튼 운영 주체가 누구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돌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것 같고요. 예. 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쟁점으로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꼭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앞에서 좋은 얘기들 나눴지만 이 교육과 보육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는 점인데요. 예. 이제는 이거를 국가가 사회가 책임져야 될 영역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장이랄지 또 학부모님들의 그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나 제가 학교를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러는데요. 그냥 그 학교라고 하는 곳이 믿을만한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가 책임져야 된다. 학교에서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 교사들은 수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같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과 보육이 그 업무가 교수자, 교사들에게 가중되게 된다면, 예. 오히려 수업의 질 같은 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인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정부에서는 지금 온종일 돌봄이 국정과제로까지 지금 그 제안을 했고, 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지만, 예. 지금 그 일들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교육과 보육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랄지 돌봄교실은 교육부 담당하고요 기타 뭐또 어떤 아동 지역아동센터에 사는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것은 여성가족부에 담당하고 이런 산재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보면은 중복과 사각지대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약간 그 통합적인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예. 말씀을 좀 들으시는 가운데 권영 님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 인사 나누시고요.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권영 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그 제가 말씀 중에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 중에 그 실제로 교사들이 갖는 예. 돌봄교실 때문에 교사들이 갖는 업무 하중의 예. 애로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네네. 저희는 이 대책에 대해서 돌봄교실을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돌봄 전담사로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어,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양질의 전일제로 네. 전환을 해서 네. 예를 들면 병설 유치원이 있듯이 병설 네. 돌봄 학교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구축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네. 사실은 네. 교사들은 즉시적으로 돌봄 업무에서 배제를 해라. 네. 네. 뭐 이런 것들은 저희는 얼마든지 네. 어 정책 방향이나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네. 이런저런 부분들이 구상이 전혀. 어, 서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어, 돌봄은 교육이 아니고 보육이기 때문에 지자체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서로 어, 다른 주장을 계속 반복할 뿐이라서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사회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네. 교육의 중요한 기능으로 또 학교의 중요한 기능으로 돌봄과 보육과 교육이 병행하고 병존하고 있다. 그렇게 변화되었다 기능이 예, 라는 네, 것들을 좀 네. 인지하고 알겠습니다. 전제하에서 방법을 논의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저도 그 동의를 해요. 우리 권양님 국장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자체로 내 모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과 전주와 저기 무주나 고창 같은 지역이 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딱그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요 안에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또 좋은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함께 하고 있어요 교사들도 교사이면서도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에다 이렇게 내쫓아내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같이 존재하면서도 교육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 운영에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돌봄의 운영 체계는 시자체에서 맡아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면 지금과 같은 예를 들면은 전담사 선생님들이 주 20시간에 하루에 4시간 이런 정도는 부족하니까 예. 국가가 예산을 더 투자해가지고 온종일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람도 충원해주고 그쪽에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게 하면은 학교 안에서 교육과 돌봄이 같이 진행되지만 일정하게 운영은 교육 쪽은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 보육 쪽은 그쪽에 돌봄 쪽은 이쪽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돌봄 전담사들이. 그리고 그 운영 체제를 누가 하느냐? 지자체에서 할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그러면 문제가 되는, 되지 않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제 yeah. 어린이집이 사례를 든 거는, yeah. 어... 지자체도 공공 기관이기 네. 때문에 공공재기 때문에 네. 지자체에서 돌봄을 운영하면 안정적일 네. 것이고 질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네.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네. 제일 우려되는 것은 지자체로 운영을 해본 어린이집 사례를 들었어요. 네. 99%가 민간 위탁이 되고요. 지자체는 돌봄에 대해서 한 번도 실제 실행을 수행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네. 실제 여기서 지자체가 그동안 어, 해왔던 과정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단순한 민원 업무 작업, 그리고 예산 내려주는 작업,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본 적도 없는 지자체들의 돌봄을 이렇게 던져줬을 때, 과연 네. 이 네. 민간위탁으로 갈수 있는 위험성이 막아질 건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말씀은 지자체에서 맡겨서 질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예, 결국 그렇게 가지 못할 거를 염려하는 거죠 예정 교수님 네. 예,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아예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나라잖아요 법에 의해서 교육도 하는 것이고 뭐 돌봄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부, 부모님들이 요청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적인 차원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좋은 방향이고요 아주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 이 관점에서 항상 논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학교의 선생님들도 좀 양보하실 거 양보해 주시고 또 이걸 담당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법상에서 밖에 학교 밖에서 지금 돌봄 이루어지고 이 있는 마을 돌봄 같은 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 돌봄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얘기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 미래교육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충분한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아, 이해도 되고요. 참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의 어떤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 다 공감대가 비슷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 한 30초 정도 정리를 해 주시죠. <laughs> 어, 어,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음, 예. 제, 어, 하, 실제로 학교에서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디테일하게 찾아볼 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시부터 5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돌봄 교실을 하고 있을 때그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잘 살펴보시면 그 과정에 많은 부분들을 또 선생님들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예. 맞아요. 네, 네, 짧게. 네, 어쨌든 초등 돌봄에 대해서 음. 저희가 어, 민간이타 어, 용역을 해 봤듯이 어, 아이들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질이 굉장히 어, 돌봄 교실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봄,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공적인 음, 책임을 예. 질수 있는 방향으로 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전북지부 배영진 정치 실장 그리고 전북지부의 교육국무직본부 권영민 조직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 아이들을 위한 좋은 공간 그리고 제도가 마련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